이렇게 꼬시면 날라와 정상도를 바라디르는 하 이제 가져가겠습니다. 광양 하면 매화 꽃으로 유명하죠. 매실로. 근데 그 매실나무에 꽃이 피었어요. 그래서 봄이 왔길래 이렇게 한번 나들이를 오팔계가 왔습니다. 이 매화꽃은요, 꽃말이 뭐냐고요? 바로 고결하고 인내를 나타내고 맑은 마음을 나타낸답니다. 왜냐고요? 겨울에 춥고 비바람에 눈보라에 다 이겨내고 봄에 이렇게 일찍 꽃을 피기 때문에 인내를 표현하고 얼마나 이게 맑습니까? 꽃 색깔이. 그래서 맑은 마음도 표현하는 그런 꽃말이 있더라고요. 오팔계도 매화꽃처럼 아름다운 오늘 하루를 보내고 싶어요. 이렇게 매화나무 꽃이 매화가 이렇게 만발했네요. 만발했는데 정말 여기는 1년 된 매화가 아니고요. 이 나무를 좀 보십시오. 오, 이거는 엄청난 수령을 갖고 있습니다. 옆으로 아주 낮게 이렇게 전정을 해서 너무 멋지게 이렇게 길러놓은 데를 지금 제가 찾아왔습니다.